네, 첫 곡으로 뭐였냐면은 남원의 애수부터 할게. 박수 한번 치시. 애수부터 박수 한번 치고 박수 치고 해라. 야, 앞에 가운데 여기는 여기는 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남원 시장님하고 시의장님하고 오기로 되었습니다. 요 두 개는 이제 10시 되면 엄마 둘이 가오네. 왜냐면 요 뒤에 이게 요 춘향 파크는 뒤에 지금 고사리 거꾸로 갔거든. 아무 부담이 없어. 저는 팔만 더 새끼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편안하니 보면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제 어지끄지 팔아난 것이 얼마냐면은 오늘이 5일째입니다. 어지끄지 팔아난 게 75인가 이래 됩니다. 와, 나머지 엄마들 몇잘 먹고 어떤 사람들 뭐 차로 가지고 승용차 사러 오고 이래 그런 거예요. 근데 됐으면 얼마나 좋고 안 팔리대. 이 88이면은요 대한민국의 그 문화예술축제로서는 최고 깊습니다. 88에는 이 1931년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출발했거든요. 예, 그렇거든. 그 아니 마음 가운데 시장님 온다 느낌. 그래 뭐 시장이 또 오겠나 바빠도 못 온다꾸니. 자, 준비됐으면 남원의 예수부터 슬렁슬렁 갑니다. 차렷! 하면은 박수와 함성함을 와 한번 해주시오. 그대 품에 안기려나. 재밌다. 야, 우리 빨간 정글들 실수해. 그거 보면
준양아부터 하자. 이제 또 준양아하고 사랑아하고 이제 준양이에 걸맞는 공연만 해야 돼.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공연 2시간짜리라는데 아무것도 안 팝니다. 안 파는데 딱 부탁은 하나 들어줘야 돼. 왜냐면 한 가지는 들어줘야 돼. 저 공연 끝나고 나거든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전화 한 통 하시고 집에 계신 어머님이 혹시라도 등창이 걸리는가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는가 어? 등창이 나가지고 부르트는가 손도 한번 넣어주고 방바닥에 그래 해줄 수 있겠죠? 박수 한번 치주라 진짜 부모님이 10달 동안 있다가 밑이 빠지라 배가 빠지라 해가지고 내놓고는요 그 고마운 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술 사주고 동창들이 어? 노래방 뺏고 가면 고맙다 전화 한 통 하지 그지 엄마한테 고맙다 소리 한번 해봤냐고 혹시 이제 보고 싶거든요 내가 가고 난 뒤에 유튜브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인간 문화재를 치면 그게 내요 그지 잘은 못해 근데도 왜냐면은 제가 주 목적이 뭐냐면 전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부리우토끼, 똑꼬노이토끼, 소녀소녀 가장토끼, 백혈병토끼, 장애인토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이쁘고 기죽을 필요도 없네 대통령 보시오 대통령 어때야 이승만 대통령 미국으로 망명받고 박정희 대통령 부하한테 총무도 죽고 이제 그렇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집을 갚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 어디 갔지 지는 안 가도 저 아들이 갔다 오고 노무현 대통령 남편이 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저거 형님이 갔다 오고 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들어가고 박근혜 누나는 어때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지가 잡혀 들어가고 방금 보니까요 속보 해가지고 위독 해가지고 병원에 또 갔대요 그제 대통령 때문에 뭐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군복먹는 인간들이 도둑질을 해먹든지 마든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건 예유대하신 우리 부모님들 덕택입니다 사랑하라 한국 대갑니다 자리 사랑 잔디 서로가 좋아했잔디 그리는 나
근데 내가 참 이래 봐도 나이가 한 87 치고는 잘 빠졌지 그제? 잘 생겼지 그제? 안 달라요 조금.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각설이 공연, 아니 우리끼리 짜고 하자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 저 새끼, 오늘 새끼들에. 지금부터 각설이 공연 제1부 공연 야간 공연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가자 야간 공연 1부 가자. 모여라! 공연 출발합니다. 어떤 분 오세요? 야, 뺨이야, 뺨. 뺨도 팔고, 야, 뺨. 입에 뭘 많이. 옷 깜깜하다. 야, 뺨도 사가고. 해주고. 근데는 님의 등불 꽃다리야. 알겠지? 시원하게 이제 내가 공연 멋있게 했잖아. 서울의 예술의 전당 공연 내가 한가트 보내줄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있잖아. 한 개도 안 팔아주고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은 모릅니다. 3대체에 손자, 손녀 중에 분명 여쟁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원의 춘향제 와서 여쟁이 보고 실컷 보고 여태 한 개도 안 팔아줬어. 내가 여쟁이 대표잖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네. 3대째 손자 손녀 중에 여쟁이가 하나 튀어나온다 보네. 근데 우리끼리 짜고 그냥 지금 저 뒤에 있는 자 시작하는 줄 알고 막 오거든. 그만지 알지? 앉으신 분들은 양심적으로 손에 아무것도 없다, 저희 물건이 없다 싶으면 하나 팔아줘. 알겠지? 준비됐으면 시원하게 한국 갑니다. 같이 이병 올리라. 서쪽에서 부른 바람
우리 어머니들 왜 내가 저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에 구박받고 자제분들한테 서름 받으려면 내하고 같이 안 넘어가려고 절 하나 있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절식으로 인사를 한다 이 말이요.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급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성기 하오나니 자비하신 불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299,900 동명동호 대자대비 남해암이 탑을 해동조선 대한민국 전남도 남원시 요천로 남원 춘향제 오신 우리 관광객들, 남원의 어머니 아버지 삼촌 부모 당숙이 모 여러분들, 원래는 동쪽을 가시면은 소원성 지르시고 서쪽을 가시면은 재수소망 이루시고 남쪽을 가시면은 망구복덕 누리시고 북쪽을 나안 가시면은 무병장수회라고 인간문화재나 출세 큰절 드리며 출발할게요. 성자와 성신의 박수 한번 치라. 이거 외우려면 외로 끝난다. 10년 걸리다 이거 외우게. 다시 한번 더 어? 멋있게 한번 해야지. 오늘 KBS 촬영하니까 멋있게 해야 돼. 성자와 성신의 성모의 이름으로 나무 관세음 할렐루야 보사.
안에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하면 대가리 한 70만 원 이상은 꼽힙니다. 나는 저 아들만 잡고 왔어. 나도 말을 못 잡았어. 저 하늘의 별을 찾아 한국 하는 동안에 뜰이 해주셔요. 자,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저 하늘의 별을 찾아 가자. 조용한 걸 해야 되겠다. 군산신호서 불효자는 오늘도 성춘향이 춘향제 88회를 맞이해서 제 주제는 사랑과 효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땅에서 솟아난 것을 그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가 있어. 그게 오늘이 우리 엄마 기일입니다. 사실은 제삿날이란 말이에요. 제삿날 가도 뭐하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 한번 지낼라요.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라서 내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나면 박수도 한번 치주시고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등창이 걸렸는지 손도 하면서 알아주고 등근이도 빨리 불 들고 있으면 또 사람도 시시 웃다 이거. 빨리 앉아라도 옆판은 못 끌어. 누가 있는 거 누가 이기는 거냐? 밤 사람 해볼게. 맞으면 또 옆판은 모여지.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단장님이 나오나? 우리 단장님이 나와서 슬슬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은 올 한해 여러분들 잘 되라고 빌어주면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해라고 불효자는 옵니다. 출발 한번 할게요. 자, 오케이.
박수 치시. 5만원짜리 없는가? 5만원짜리 자꾸 준다고 그래 그기라고 이래 똑같나?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라고 이래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88회 춘향기에는 주제가 사랑이라 사랑. 남은 거라면은 사랑이요 사랑. 이제 혹시나 돈 없어? 뜨거워 죽겠다. 초사라고 5만원짜리 주면 안될까? 어? 이 동네는 혹시 없어? 5만원짜리 주나 4만원 거슬러 줄게 혹시. 아씨 말한다. 좀 요 누나한테 받고 갈게. 요 누나가 가만히 얼굴이 5만원짜리 생겼다. 신사임당 얼굴 아까 나왔을 때 또 주는 줄 알고 있다니까. 잡히는 대로 아무리 봐도 신사임당 많이 닮았네. 눈이 쫙해내가 이씨한테 저부터 받고 와야 되겠다. 안되겠다. 혹시 이쪽 동네는 없어? 우리 젊은 우리 응아들은 혹시 없는가? 5만원 또 주면 안 돼. 아침 먹으면 점심 안 먹나? 주시는 양반도 안 준다. 안 주는 것들은 절대 안 준다. 하겠다고. 하루 일당 5만원 밖에 안 돼. 내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오지 매일 오든가. 신경 쓰면 좀 쓰지. 이 동, 저쪽 뒤에 동네는 없어? 어? 자리야 주제. 이제 어메 시부랄 너무 잘하지 시부랄아 더 잘하면 시부랄 돈 더 있는 게 지금 더 잘하면 돈 준다던 지금 욕들이 쳐먹으려고 어쩌시고 지금 시아버지 뜨거워 죽겠구만 더 잘하면 준다 우지 애들 자지 내놓고 가고 새끼야 주시고 막 쳐가 사버려 막 자 웃자마는 얘기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공연 진짜 멋있게 하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안 것이요 자 북치고 잡고치고 난타 한번 하자 사람도 싹 모아갖고 할게요 각설이 공연 저녁 공연 일부 공연 출발하겠습니다 또 그럼 또 사고 따니까 자 지금부터 북치고 잠그치고 한바탕 걸어볼게 준비됐으면 가자 이려 아무거나 너 잘하는 거해 나는 됐어 이제 들어가야 될게 너 잘하는 거해 알았지? 자 준비됐으면 시원하게 한바탕 할게 가자 민원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게 존나게 터져 설피가 터지면 내가 다 물려줄게 씨발 집 다섯 개인데 한 개 팔면 돼 올려 가자 내려 자 이리 쫓겨가나 저리 쫓겨가나 뭐 싫으면 안 되면 굶어 죽으면 되지 뭐.